뭐 대화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아니 이게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있어도 선생님이 만약에 조금 일찍 끝내주면 왠지 즐거운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심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한 1시쯤 끝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가요. 그러면 이제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죠. 그걸 꼭 오늘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그러면 표정이 벌써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 다 공부하면 돼.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시험이 임박해서 7월달 돼도요, 일찍 끝내드리면 좋아해요. 아, 이제도. 이제 그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는 거죠. 자, 우리 그 104페이지에 가게 되면 경기순환국면상의 특징이라고 해놨죠. 거기 회복시장에 가게 되면 3번하고 4번 있죠. 거기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또 상향시장을 가게 되면 4번하고 5번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후퇴시장을 가게 되면 2번하고 3번 있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을 가게 되면 4번하고 5번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정시장을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그 3번 있죠. 과거의 사례 가격,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안정시장에다만 안정시장은요 이두 가지를 다 중시해요.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그러니까 안정시장이 주로 이제 뭐 이제 주공같이 이제 왜 소형 아파트 단지로 돼 있는데 있죠. 거기는 항상 매물도 꾸준히 나오고요. 매수자들도 꾸준히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그게 별도의 지역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의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도요.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는 거래는 항상 꾸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중시하기보다는 양쪽을 다 중시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게 그게 안정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이게 여기도 기본적인 제목을 보면요. 회복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예, 상향이라는 거는 일반 경기의 호황 국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후퇴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하향이 있을 때요. 하향은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안정시장이라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게 안정시장이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각 시장마다 몇 개, 두 개의 번호만 왜 체킹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네들은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격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회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경기의 사이클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요. 회복 단계라는 게 이제 이 정도가 이제 회복 단계라고 할수 있을 때, 그러면 여기가 하향 시장에서 뭐로 회복 단계로 넘어가죠. 그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직전 시장보다는 늘어나요. 그럼 거래가 늘어나면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거래가 늘어나니까 공가나 공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무슨 시장에서? 회복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주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리게 줄수 있는 건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전문 활동이 있죠. 또는 유통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동산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부동산 유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또 여러분 말고 누가 있냐면 이삿짐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중개업자들만 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도 문을 닫는 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물량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잖아요. 예, 그럼 누구를 중시하냐면 초기는 그냥 매수자를 중시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요. 매도자 중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왜이 변화가 이 회복하고 후퇴 같은 데서 나타나냐면 경기가 회복이 됐더라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인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1월이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전분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기가 회복이 돼서 늘어난 게 아니라 요 방학 때는요.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 관계상 주거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학군이 좋은 쪽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반짝거리고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서 한 상반기 한 5월달, 6월달 되더라도 물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팔려고 나눴던 매물들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겠어요? 매도자. 경기가 회복이 됐구나. 실상은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이고요. 경기가 후퇴하는 타이밍이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잡기 힘든 게 경기가 후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것만 알아도 투자하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후퇴하기 직전에 빠지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다 그러면 아주 뭐 전능한 사람이죠. 그죠? 회복될 때 들어가서 후퇴하기 직전에 나오면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거를 분석할 수 정도면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자들에게 일반인들에 의해서 전문가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있죠. 그건 경기의 흐름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양반은 뭐 독보적인 존재라 할 수 있죠. 돈 무진장이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담할 때 뭐를 줘야 돼요? 저 상담료 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컨설팅 운영하던 양반이 어쩌지 해갖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양반이 뭔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냐 기대 심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전화 통화 10분 할 때 50만 원씩 줘야 됐대요. 그러면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면 그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많은, 근데 그렇게 해도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짧은 그거를 상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은 본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이라는 건요. 나중에 감정 평가를 가게 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뭐하고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얘를 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있죠. 유사한 뭐하고 비교해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얘 가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얘가 거래 사례라는 얘기는 이미 거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보다 회복 단계 이전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 거래된 시세는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거죠. 그러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보정 비교를 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걔가 하나의 무슨 가격이 될 수 있냐면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되거나 또는 뭐로 하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보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시세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직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는 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가격을 높여서 비교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평도요. 제목 기본적인 제목이 다 설명하는 거예요. 간평도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간평도. 그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간평이 어렵다는 건 뭐냐면 기억이 안 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거요. 자, 총론해서 경제론 가고 시장론 가고 정책론 가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그다음에 간평이라고요. 그죠? 예. 그럼 얘가 마지막에 한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얘 단원 들어갈 때는 얘들은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근데 선생이 여기서 앞에서 배운 걸 얘기를 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또 계산 논리가 있어요. 용어도 생소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얘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네요. 얘가 경제나 투자나 금융보다는 얘가 더 쉬운 애예요. 왜냐하면 간평은 딱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 범주를 안 벗어나요. 근데 경제나 투자나 금융은 유관 분야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해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간단한 애여서 이렇게 얘기한다. 간평 한 두세 번 들으면요. 간평도 할거 별로 없어요. 간평도.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용어나 이런 거 조금 이해하시면 접근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회복 시장 있죠? 예, 이거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무슨 시장이에요? 그게 상향 시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부동산 전문 활동 있죠?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 중시하겠어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매도자 중시하는 거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요, 중개업소에 매물이 안 나와요. 다 들어가 있다고요. 누구만 많이 찾아와요? 매수자들만.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계약금까지도 안겨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잡아달라고. 그죠? 그런데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아, 여러분들이 가끔 그 TV 보면요, 경기가 뭐 한참 그냥 과열되고 그럴 때 있죠? 중개업소에 가보게 되면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래가 안 되냐면 물건을 찾는 사람 많은데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향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누가 주도하겠어요? 매도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요거는 새로운 거래에 다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자, 상향 시장이면요, 이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래 사례를 구했다는 얘기는 그 직전에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단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이게 상이 들어오면요, 얘가 하가 들어와야 돼요. 응? 상일 때는 뭐 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도 출제해요. 자, 근데 아무리 좋은 경기라도 후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래가 줄고 시세도 떨어지고 공가나 공실이 늘어나고 그럴 때가 이제 후퇴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도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냐면요. 초기는 매도자 중시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요. 매수자 중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후퇴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인지를 못해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아, 이게 후퇴기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도요. 새로운 거래에 기준이 되거나 뭐가 된다. 예, 상한선이다. 상한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후퇴 국면이니까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잖아요. 그죠? 회복 국면을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가 된 애들은 기준 가격으로 볼수 있는데 그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은 다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보정해 주려고 그러면 가격을 낮춰서 보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향 시장으로 가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매수자. 이때는 거꾸로요. 거래가 또안 돼요. 물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길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있대요. 한 달에 계약 산정 쓰기 힘들다, 뭐 이럴 때가 무슨 시장? 그게 하향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하가 될 때는요. 얘가 그 여기 보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얘는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되겠어요? 상한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가 들어오면은 이게 상이 들어와야 돼요. 하향 시장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긴 저점이니까. 그럼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들어오면 하가 돼야 되고요. 하가 들어오면 뭐로? 예, 상으로 표시해야 돼요. 이거를 맞는 걸로 한번 주고 틀린 걸로 한번 주고 지금까지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틀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거미집 모형이라고 해놨죠. 예.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원래 경제 논리에서는요, 돼지하고 옥수수 관계를 가지고 이게 나왔던 논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이라는 상품 외에 나머지 애들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옥수수는 출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지하고 옥수수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내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걔도 재배해야 되고 돼지는 어때요? 사육해야 되잖아요. 자, 어느 날 우리나라에 저명한 사람이 등장해갖고 돼지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돼지만 먹으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확 뽀얘지면서 20대 젊음을 찾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다이어트에 그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서부터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농가에서 소나 양을 다 치워버리고 뭐를 사육하기 시작하겠어요? 돼지를. 근데 돼지의 주 사료 중에 하나가 옥수수라고요. 그러면 돼지 사료가 필요하니까 옥수수의 주문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농부들은 고구마, 감자 다 갈아엎고 뭐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수수를. 그래서 딱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그저 젊음을 회복하기는커녕 노안이 빨리 올수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돼지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농가에서는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가 시장에 출하될 쯤이면은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바닥을 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농가에서는 돼지 길러요, 안 길러요? 안 기르죠. 그러면 또 돼지 사료를 많이 필요로 하겠지. 그래서 옥수수 부지런히 심었던 농부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옥수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옥수수 갈아엎고 감자 고구마 심어요. 그죠? 그러면 돼지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걔들 소진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무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시장에서 돼지고기 한근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당분간 돼지고기 사육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돼지에서 족발에서 나오는 콜라겐 그거 죽여줍니다 얘기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수요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계속 어떻게 돼요?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부동산학에서는 이제 개는 등장하지 않고요. 이제 건물 등에 대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 모양의 논리는요. 최초의 균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해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라고 그랬죠. 예,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초과 수요하고 뭐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미집 모형을 우리가 예,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거기 보면 가정이 있죠. 예,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이 가정이 존재를 해야지만 거미집 이론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기의 수요량 있죠. 금기는 현재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수요량은 금기 가격이 있죠. 현재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이거는 전기 가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우리가 이 T라고 얘기할 때가요.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봐요. 현재 시점. 근데 만약에 T-1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에서 어디로? 과거로. 근데 만약에 T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T 플러스 1으로 해서 이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대입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라고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음 기란 얘기고 이건 전기란 얘기예요. 근데 학생분들은 또 여기에 꽂힌 거예요. T 플러스 1이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출제자는 그런 걸 집어넣고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을 반영한다는 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1월 며칠이죠? 21일인가요? 네. 만약에 A 도시에 주택이 500채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딱된 거죠. 완공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요 500채 있죠? 얘는 한달 전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들어온 물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을 한 500채 정도 공급하려고 그러면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소요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공급이 들어온 거는 2018년 있죠? 네, 이때 4월 달에 이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착공이 들어간 물량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증가한 거예요? 수요만. 그럼 뭐가 상승했겠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 가격의 기초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이. 그래서 들어간 물량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공급량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반응한 게 아니라 전기, 과거의 가격에 반응한 물량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착공해서 완공에 이를 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본 가정은 금괴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시장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얘네가 완공이 될 무렵에는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500채를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는 적은 물량을 공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0채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야지만 이 이론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요게 기울기는 기울기도 여러 개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라서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할 때 탄력적, 비탄력적 이렇게 때 기울기 관계 잠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이고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공급 곡선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격하고 이제 거래량이 있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요. 얘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죠. 수직에 가깝고 얘는 상대적으로 수평에 가깝죠. 그러면 지금 수요는 탄력적이고요. 공급은 비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밖에 안 나타나요.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이 거미집 모형의 형태가 오른쪽에 가게 되면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있죠. 거기 10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거기 보면 수렴형이 있고 발산형이 있고 순환형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그러니까 하나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거미집 모형을 물어보면요. 항상 A 시장이 있고요. B 시장 두 개를 줘요. 그죠? 한 번을 제외하고는 A시장은 다 수렴형 주는 거예요. 기준을. 왜냐하면 부동산 학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수렴형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예? 단기적으로는 둘다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인데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수렴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 나온 거 보시게 되면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A 시장은 다 수렴형으로 주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수렴형으로.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 거죠. 그죠? 나중에 정의 몰랐을 때 A 시장은 무슨 형을 놓고 수렴형을 놓고 그러다가 27회 때 한번 바꿔버린 거예요. A하고 AB, 그때는 ABC까지 준 거예요. C까지 주고 A를 발산형, C를 수렴형 이렇게 출제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이후로는 또 항의가 빗발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 항상 두 개만 줬다가 그 해만 또세 개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세 개는 무리다.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그 이후로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자, 우리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동할 때까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해도 공급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요 가격의 기초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착공이.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서 공급이 진행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 되다가 뭐 이런 거예요. 2020년 1월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는 뭐 했을 때 증가했는데 공급은 불변이잖아요. 그럼 뭐가 상승해요? 가격이. 그러면 요때 바로 착공이 안 들어가고 한 3월 달쯤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요때 착공이 한 300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한 7월 달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된건 아니죠. 얘 계속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시장에는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A 건설사가 착공이 들어갔다면 이때 B 건설이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한 200채 정도가.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020년 1월이 됐더라도 얘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계속 뭐 하고 있겠어요? 짓고 있으면 여전히 공급은 들어온 물량이 없잖아요. 이때 C 건설사가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급이. 그러다가 이제 한 2022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 먼저 착공이 들어간 애들이 물량이 쏟아지겠죠. 예, 쏟아지게 되면은 걔가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착공 들어간 애들 있잖아요. 그 물량이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겠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자기가 현재 짓고 있는 물량이 완공이 될 정도가 되면 미분양이 발생한 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는 거예요. 알수 있더라도 부동산은 완결제라고 그래요. 완성이 돼야지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물량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초과 공급.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침체예요. 그 여기서 한참 대기하는 거예요. 미분양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러면 새롭게 착공 들어간 물량은 있어요, 없어요? 물량이 없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경기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공급자는 이 가격에 기초해서 착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완공이 되면 다시 또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 그럼 경기가 또 침체하겠죠. 또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격에 반응을 또 하겠죠. 그래갖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다가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것이 수렴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계속 뭘 하면서 반복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모양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예, 저 거미집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간에 뭐가 있어서 시차가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 그림이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하셔도 돼요. 이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드린 거예요. 얘네들도 기본적인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균형 조건이 있죠. 균형 조건에 보면 수렴형 있죠. 그 다음에 발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 있어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 있죠. 예, 그거 기준해 가지고도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물어봤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주어질 때요.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EP니까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건 기울기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예, 요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이건 탄력성의 크기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여기 있는 게 요게 기울기 나타내면은 요게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하고 뭐로? 탄력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출에서 출제할 때두 가지를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얘가 수량이 앞으로 나온 적이 있고 한 번은 가격이 앞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가끔 선생들이 수치만 조금 바꿔가지고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그죠? 너나 간단하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충분히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있죠. 예. 네, 수요에 가격 탄력성이 있죠. 공급에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뭐가 더 탄력적일 때 수요가.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가 무슨 형이 된다? 수렴형.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형태밖에 없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이 형태밖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무슨 형?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역수예요. 그죠? 근데 수요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있고요. 공급 곡선에 대한 뭐가 있을 때? 기울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있죠. 기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수요는 음의 기울기를 갖죠. 공급 곡선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얘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보다는 기울기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을 갖잖아요. 수요 법칙을 보면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잖아요. 근데 공급 법칙에 하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죠. 그래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단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는 공급 곡선의 길기가 뭐보다? 수요 곡선의 길보다 큰 거예요. 탄력성하고는 반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수요 곡선 길기의 절대값하고요. 공급 곡선 길기의 절대값 있죠. 네, 그것까지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의 길기의 절대값이 0.8이고요. 공급 곡선에 대한 길기의 값이 0.6이에요. 그죠? 어느 게 커요? 0.6이 크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값에서는 부호가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일 때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기울기는 아마 반대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반대예요. 반대여서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큰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가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면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형? 발산형. 순환형은 할게 없어요. 왜? 순환형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건 뭐라 그런다? 순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요 기울기라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요런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또 여기서 얘네들도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써요. 다 쓰는데 나중에 얘네는 구별하기도 쉬운 게 뭐냐면 절대값 물어보죠. 절대값 물어보면 둘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얘가 0.5면 얘도 0.5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같으면 무슨 형? 그 순환형인 거예요. 순환형.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를 답으로 유도하기는 쉽지가 않죠. 구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하고의 구별만 해줄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가게 되면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그럼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응? 하여간 뭐 책은 잘안 읽어봤단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108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 기출 예제 있죠? 밑에 가면은 4번에 거미집 이론과 부동산 경기라고 해놨죠.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일반적으로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거래가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의 여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미집 모형의 형태는 상업용, 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119페이지 있죠? 거기 가시게 되면 19번 문제 있죠? 19번. 거기 보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서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모형 형태를. 근데 이것도 출제자들이요. 예, 뭐를 해준 거냐면 힌트를 주고 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A 부동산 시장 있고 B 부동산 시장 있죠? 여기서 A는 수렴형이에요. A는 무슨 형이다? 예, 수렴형이에요. 자, 그럴 때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은 답을 A가 수렴형으로 돼 있는 애는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럴 때 거기 B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이렇게 해놨죠. B는 400-EQD로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은 또 하나는 EQD는 그죠? EP는 100 플러스 4QS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둘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P고 얘는 얼마가 돼 있어요? EP. 그러니까 얘를 P로 바꿔야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50 플러스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 EQD죠. 얘 EQS죠. 같잖아요. 수역선의 길이하고 공급선의 길이 같잖아요. 같으면 순환형이라고요. 같으면 무슨 형이다? 순환형이다. 이게 출제자들이 힌트를 다 줘요, 안 줘요? 나중에 다 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 집에서 이제 또 한번 들여다보시겠다고 보는데 이런 계산 문제 있어가지고, 야,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다 푸는 요령이 있다 없다. 예, 네, 푸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대로만 나와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조건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5페이지에 가시면요. 시장론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강의를 해드릴 때는 단계별로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풀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주면서 정리가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받아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25페이지 가면 이제 시장론이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또 해보시는 거죠. 아, 기운들 내시고요. 그죠? 아, 이게 표정 관리만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좀 힘들 것 같으면 우울한 표정을 졌다가도, 그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표정이 환해져서 그러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게 비상용 타고 바로 내려가시잖아요. 그죠? 내려서 집에 도착을 할 때쯤이면은 뭔가 학원에 두고 온게 있죠? 응?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여기다 다 두고 간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도착하고 다시 책을 보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응?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먹냐면, 이따가 인가 동영상 꼭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본다 본다, 마음만 있지, 선뜻 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뭔가 캥기니까는 소리라도 틀어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소리가 들리냐고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잠깐 하다 깜빡하고 가보면은 이미 동영상이 다 돌아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말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거 넘어가는 거죠. 근데 내일이 되면 분량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잖아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본인이 계획을 수정하죠. 2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거 넘어가는 거죠. 2월이 되면 다시 도돌이표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다 비슷해요. 그 스텝을 밟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중에 몇 분만 특출나게 공부해요. 그분들이 무난하게 동시 합격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진을 하면은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조금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주셔야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겨울이 춥다는 생각을 못하죠. 예, 언론에서 소개가 된게 우리나라 겨울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겨울의 날수가 한 30일 정도 줄었대요. 그리고 뭐가 늘어나냐면 여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곧 봄과 동시에 여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오가면서 덥죠? 그렇잖아요.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죠? 이게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오면요. 저녁에 잠을 뭐 더워서 잠을 못 잤다는 둥 아니면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서 냉방병이 걸리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집중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저희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보인다고요, 이거. 그거는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습성은. 다만 여기는 선생하고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노골적으로 존다든가 엎드린다든가 이건 어렵잖아요. 근데 인강을 통해서는 화면 너머로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알겠어요? 모니터 앞에서 자고 있는지, 그죠? 졸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집중력이 필요해요. 예? 집중력이. 자, 여기 시장론 보시면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시장이 하나 있고요. 아,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요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요. 여기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부동산 시장에
특성 및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시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교과서들이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을 때 문항수는요, 한 문항에서 한두 문항 정도 있죠.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주택 시장하고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얘는 로테이션으로 계속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계산 논리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 가게 되면요, 지대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입지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입지론도 안에 들어가면요,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그 다음에 상업 입지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도 상업 입지론 쪽에서 계산 논리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세 문항 정도 나와요. 세 문항. 그런데 부동산 시장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더 힘들어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을. 그럼 여기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외국 학자들이 등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낯설은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들어봤던 이름도 있는데 생소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출제에서 답을 유도할 때는 학자들의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걔들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올 10월 말일까지만, 10월 말일 날 오후 1시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 잊어먹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면은 시장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에 보시면요, 시장은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라고 봐요. 뭐가 성립할 수 있으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면 다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거래가 성립할 때요,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밖에 없었어요. 구체적 시장밖에.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라는 건요, 얘는 이게 필요로 하는 시장이에요. 장소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 가게 되면 장이 열리죠. 5일장, 뭐 3일장 열리잖아요. 그죠? 거기를 매개로 그 공간 안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인근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기다렸다가 장이 열릴 때 있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장이 하나 열리면요, 그 인근에서 아침에 밥 지어 먹고 출발해가지고 장에서 일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공간 있죠, 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요 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열리지 않으면, 장이 열리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거래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더더 들어가면요, 이 장이 있는 데까지 나오기가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부상들이 찾아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곳곳에 뭐를 열어주는 거예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장을 열어주면서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있죠. 상품이 보다 넓은 지역으로 공급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기 그 상업 입지론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 뭐 최소 요구치 이런 거 배운 거 혹시 기억나나요? 표정이 어이없다는 표정이군요. 그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억한다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돌린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 있죠. 그걸 좀더 넓은 공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걸 돌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수도권에 가게 되면 그 고양시라고 있죠, 일산. 예, 일산에 백화점이 없었을 시기 있죠. 예, 그때 신촌에 H백화점이 있었어요. 걔네가 셔틀버스를 일산까지 돌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신촌까지 나와서 구매하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를 돌림으로써 일산권까지도 자기들의 고객 있죠. 예, 서비스가 조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시킨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전에는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일정한 뭐가 필요했어요. 예,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장소가. 여러분들이 왜 저기, 전라도하고 이 경상도 있죠.
예, 요쪽에 사람들이 거래할 때 옛날에 보면 지리산 이런 데 있죠. 중간에 경계 있는 산. 그 정상에서 거래했다고 그래요. 날짜를 정해놓고. 각각 양쪽에 특산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유통이, 그러니까 교통 이런 게안 좋으니까 결국은 필요한 사람들이 물건을 짊어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에서 거래가 성립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통 경제가 발달한다면서부터는요. 꼭 장소가 필요를 하지 않죠. 그죠?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추상적 시장.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뭐 해외 직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홈쇼핑에서도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경제가 발달한다부터는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두 개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동산은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요 타워 있잖아요. 여기 주소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시, 무슨 동, 그 다음에 무슨 안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몇 층,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시가 될수 있죠.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간은 이게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자산으로 접근하면 틀려지죠. 자산으로 접근하면은 이꼭 공간에 구애받진 않아요. 어디든 내가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왜 불완전 경쟁이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보면요, 126쪽에 시장 참여자의 수도 있고요, 상품의 동질성도 있고, 시장의 진입장벽의 유무도 있고요, 완전한 정보라고 돼 있죠. 이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먼저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예요. 그죠? 그럼 왜 시장 참여자의 수가 소수냐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당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거예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되니까. 근데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시장? 네, 불완전 경쟁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상품의 질은 똑같다는 가정인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있어서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지를 못하죠. 예, 그 이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무슨 시장? 예,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죠? 네. 나중에 이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의 개념을 보면요, 학자들마다 제시되는 논리가 조금은 다른데요. 거기 양가로 1번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동산 시장은 보이스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뭐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그죠? 그래서 그 권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요, 일반적인 시장은 반드시 지리적인 공간을 수반할 필요는 없지만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란 양가, 질과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해놨죠. 이건 또 알프레드 링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학자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나오는 건요, 부동산 시장을 물리적 측면이 있죠. 물리적 측면에서 무슨 시장이라고 봤을 때, 네, 공간 시장으로 취급할 때, 그죠? 그러면 참고로 이 도시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종천동이고요. 또 동이 뭐 있어요? 여기 얘 말고 또 동이, 다른 애들 동이 있나요? 동, 또 무슨 동이 있어요?
아름동이라고 있어요. 또 무슨 동이 있어요? 다정동이요? 그럼 만약에 30평형 아파트가 세 개 동에 다 있어요. 시세가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부동산학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일정한 지역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틀리니까. 시세가. 이 중에 주거 환경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비슷해요? 어디가 제일 괜찮은 거예요? 시세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어? 여기선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만약에 주거 환경이나 교육적인 뭐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세가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 여기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럼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도시 안에서 일정한 지역에 딱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네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3번에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지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공간시장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성과 추상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교재를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라고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이자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개념을 알아봤고요. 한 5분 쉬었다가 그 밑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또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죠.